시편 13편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은 셋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번민하고 있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그의 지금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하오니까,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 라는 이 말을 가지고 먼저 살펴볼 건 모든 것이 주님의 때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맡겨져 있다라는 얘기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맡겨진 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정말 그분을 믿는가?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그분의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지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고통 가운데서 그는 여호와를 끊임없이 찾고 찾았다는 거야.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 왜? 그가 정말 이 고통하는 번민과 그 마음의 근심이 있을 만큼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추격하고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쫓겨야 되느냐,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은 나는 신실하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렇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사울에게 충성된 자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안에 제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행보 속에서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완전히 그러하여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므로 사망의 잠을 잘까 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영의 눈이 자꾸 밝혀져야 되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망에 잠을 자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요.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요. 성경 못 읽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되니까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서서 이 현재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그 밤에 모두가 졸며 잘새, 모두가 졸며 잘새 그때 소리가 나요. 신랑이 오신다. 그럴 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서 바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등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등불은 계속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신랑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 등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졸며 자다가 깨어보니 이제 불이 꺼져가는 것. 이스라엘은 등불이 꺼지면 절대로 혼인 예식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혼인 예식의 중요성이에요. 반드시 등불은 켜져 있어야 돼. 등불이 꺼지면 시집을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신랑을 맞이하여 가는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내가 혹여라도 주여 주님이 내 눈을 밝히셔서 아버지의 그 때를 알지 못하면 내가 사망의 잠에 취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 잠이 사망의 잠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홀연히 나를 와서 덮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졸려서 주무시는 분들 있죠. 이게 다 사망이 와서 덮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일어나면 밤을 새도 생동생동해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나 사망이 오면 잠 자고도 또 자요. 자고도 또 졸리고 그래요. 왜 교회 가면은 예배 들을 때면 말씀이 시작한가 동시에 자고 말씀이 끝난가 동시에 눈을 뜨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사망의 잠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면 사망의 잠이 찾아온 걸 알고 구하셔야 해요. 그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눈을 밝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4절 말씀에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왜 다윗이 내 눈을 밝혀달라 주님 나에게 응답해달라 라고 하느냐. 우리는 기도응답을 무엇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원하세요? 이 다윗과 나 자신을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응답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죠. 그러나 다윗은 기도를 할 때 주여 나를 이 생명의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한 게 뭐예요? 혹시 저들이 나를 이겼다 할까 하나이다. 혹시 저들이 내가 흔들리면 저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깥에 이 세상을 살 때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저들이 이겼다라고 말하게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자예요.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에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능히 밟아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대적해서 진멸시켜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굳이 명령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믿음은 그 자체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는 거. 아파? 무시해버리면요. 정말 나아요. 전 그런 경험했어요.
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 쓸일 없어. 이내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떠나가. 제가 두 달을 어지러우면서 정말 이게 빙빙 하늘이 돌거든요. 누우면 완전히 이 침대가 돌아요. 그런데도 무조건 일어나서 전 예배드려 가는 거야. 너나 어지럽게 해? 그래도 나는 예배드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 딱 차에 타서 운전대를 딱 잡으면 그렇게 돌 때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운전하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지럼증 전혀 없어요. 전혀 안 어지러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잡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리고 일다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실 가서 앉아 있으면 여기 빙빙해요. 그래도 할거다 하고, 그리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지러워도 밥다 하고, 할거다 하는 거예요. 다만 힘든 일만 못했지. 그러면서 두 달을 가면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를 그 상황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 아이고, 나 이거 어지러워. 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오늘 쉬어야 되겠어. 그러고 누워버렸다면 나는 예배 못 드렸을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했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은 이기셨거든. 모든 걸 이기셨어요.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이거 주님은 이기실 수 있어. 그럼 나는 뭐만 필요해? 주님이 이기게 하는,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내 믿음으로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나의 대적이 기뻐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의 대적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전 아플 때는 그런 자체를 무시하고 해요. 정말 힘들어서, 까부러져서 힘들어도 버티는 건 정신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가 이걸로 인해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원수가 누구예요? 사망권세자 마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수가 나를 이겼다라고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겼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아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안의 믿음이 그거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서 나는 이거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박수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넘어지면 이 대적들이 기뻐할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기뻐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마귀를 기쁘게 해요. 내가 근심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슬퍼하고, 이런 건 전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기뻐할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주여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나이까? 언제까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원망이 아니에요. 이 말을 한 다윗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도 믿고, 하나님이 자기를 반드시 건지실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로 인해서 영광받지 못하실까? 그걸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응답하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 내 눈을 밝히셔서 내가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속에 모든 내 생각과 마음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 이렇게 한 행위로 마귀가 기뻐하고 박수치지는 않는가?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하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 6절이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이 쫓겨다니고 나는 지금 쫓겨다니면서 사울은 지금 사망이 나를 항상 뒤쫓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떳떳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이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였어도 사울을 손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예요.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원수를 그가 갚으신다는 거야.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할 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아이고 꼬세. 주님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실 것을 아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어느 정도 날 사랑이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채찍 맞으심과 정말 그 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신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고통까지 그분이 다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저기에도 못 견뎌하는 엄살. 근데 주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당했으니 너는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예요. 과거 완료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걸 믿기만 하면 그게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의지한다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의지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망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한 믿음 정말 우리 가져야 돼.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에는 좋은 일이 있은 것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어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 나쁜 일도 주님이 바로 거기서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이 아직 은덕 안 베풀었거든요. 근데 이는 베푸실 것을 이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거든. 기름을 부으신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기름을 우리에게 부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 기름 다 받으셨죠? 아멘. 기름을 다 받으셨으면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자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쪼그러지고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나는 나라야. 나는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권세를 가진 걸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미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나는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셋으로 지금 나눠지죠. 달락달락. 첫 번째는 언제 응답하시려나이까 주님 내가 나를 잊으셨나이까 막 그렇게 애절하게 구하지만 그 다음에 그는 이 원수들이 기뻐할까 봐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내 눈을 밝히시고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세 번째는 이미 은덕을 베푸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끝부분은 어떨 때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냐. 기도에 이미 응답이 그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 이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어서 평강을 줘서 여러분 이거 경험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나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서 심령에 평강이 와요. 그럼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아직 여기는 아무것도 해결이 된 거 없지만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은총을 나에게 베푸셨으니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진노가 임할 것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단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환난을 허락한 건 그들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주님은 나에게 얼굴을 돌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욥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주님은 항상 욥을 바라보고 있었고 욥의 친구들과 나눈 대화도 다 듣고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행한 것을 보고 결국은 욥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고난과 저주를 사망을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반드시 갚으십니다. 환난을 우리로 받게 한 자들은 환난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받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는 거예요. 의는 영생으로, 악인은 영멸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끝까지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비록 환난을 받아도 믿음이 식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불꽃같은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뭐에 흔들리느냐,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이 제 믿음을 키워내는데 굉장히 힘이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 원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이 즐거워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했어요. 아플수록 더 움직이고. 왜냐하면 육체가 약하니까 굉장히 아플 일이 자주 있게 되었잖아요. 나는 너를 기쁘게 할 수 없어. 그러고 나면 진짜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건강을 주세요. 아픈 증세가 왔을 때 아이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 근본 내 마음은 원수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나타내야 될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오직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을 돌린 자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나를 맞이하시고 나는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거,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환난을 겪어도 괜찮아요. 이건 겪어도 돼요. 하지만 저 하늘의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을 경히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경히 여겼던 이유는 바로 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원수가 우리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늘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내고자 그 믿음으로 나가고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세요.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은 철학도 없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앞에 참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사망의 권세가 그 뒤를 쫓으니 힘들고 어려워서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언제까지니까 그가 외쳤지만 그가 결국 두려워하며 주를 찾았던 이유는 사망의 잠에 빠질까봐, 원수들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힐까봐 그는 그렇게 여호와 앞에 구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진실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기뻐하거나 원수 마귀가 이겼다라고 박수를 치는 일을 결단코 주지 않기 위해서 주 앞에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일하시는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때를 기다리며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시고 그래서 그 평강한 마음이 주님이 은총을 베푸셨음을 다윗이 고백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떠한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평강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고 그래서 정말 주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우리는 어떤 것에도 질 수 없음은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 마귀를 다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이김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조금 더 의심치 말고 염려치 말고 낙심치 말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잠에 빠지는 자 하나도 없게 하시고 아버지, 잠자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서 주신 믿음을 몰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